이우용 교수님이 쓰신 감사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기가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이 감사일기라는 책에 보면 감사의 눈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입니다. 감사의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포기는 보는데 그리다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걸 보는데 시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서 있어도 방향을 다 보고 나면 난시인 사람, 문시인 사람, 근시인 사람이 다 달라 보이듯이 똑같은 걸 보고 감사의 눈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하느냐 감사를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 잘 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대부분 보면 감사의 눈이 굉장히 건강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건강한 감사의 눈이 있어서 늘 감사했던 걸 보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1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서 절기를 지금으로 통해서 감사하도록 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보통 구약의 3대 절기를 얘기하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얘기하는데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모두를 쉽게 얘기하면 감사절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줬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을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냈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현재 교회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고난주간을 얘기할 수가 있고 부활주의를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 그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유월절에서 50일이 되는 날에 우리 추수를 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구약적인 근거로 맥추절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맥추절은 현대교회에서 성령강림절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절에 해당되는 맥추절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킨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가을 추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광야로 나가서 밖에 나서 초막을 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다고 보는데 한국교회로 얘기하면 추수 감사주의 바로 수장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지금 7월 첫 번째 주를 지키는 맥추감사절의 근거는 구약으로 말하면 맥추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은밀히 따지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크고요. 한국의 농경문화 영향이 굉장히 커서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건 언제부터냐 하면 190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1904년 조선장로교총회, 지금으로 하면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 석상에서 우리 추수감사제를 공식적으로 지키자라고 결을 했고 그 이후에 11월 세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어서 2019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11월 세 번째 주는 추수감사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추감사주의는 언제부터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우리 주소 감사주는 1904년부터 지키러 기도를 했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그럼 언제부터 지켰을까라고 해서 책을 여러 번 찾아봤어요. 여러 번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를 검색을 해보았는데 검색하고 책을 찾아본 결과는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맥주 감사절이 언제부터 지켰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확실치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언제부터 지켰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모르게 맥주감사는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도 맥주감사제를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맥주감사제를 지키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럼 제가 이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연세든 어른에게 우리 어르신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살았는데 어릴 때 맥주감사제를 지켰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정숙 권사님한테 믿음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권사님 젊었을 때 맥주감사제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권사님 얘기하는 거죠. 네. 권사님이 어릴 때 맥주감사제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어릴 때 지켰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 다니는데 언제부터 맥주감사제를 시킨지 잘 모르는데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을 언제부터 지켰느냐 하면 1904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추수감사주일을 먼저 결의를 하고 그 이후에 맥주감사주일도 자연적 지키게 되었다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맥주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지켰냐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 일제강점기 초반에 교회마다 맥주감사주일을 지켰으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초반에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한국은 쌀 문화입니다. 그렇죠? 쌀을 주식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인데 사실은 우리 한국은 먹는 것 문제로 해결되기에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삼아 긴 겨울을 보내는 한국인들은 초여름에 고리를 추수할 때까지 가장 배가 고픈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봄 계절이 굉장히 힘든 계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춘곤기라고 부르고 옛날 어른들은 고리고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은 고리고개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전반기를 보내면서 배가 고파서 문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대체 그런 게 아니라 배가 살이 쪄서 난리죠. 먹을 것이 풍성해서 난리인데 사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후 해방 이후에 연례 행사처럼 찾아온 이 고리고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많이 어려움을 당했고 고리고기를 넘기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이 고리고기가 힘들었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풍령 대관령 고기보다 더 높고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릿고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야 차를 타고 길이 좋으니까 추풍령 고개에 올라가고 대관령 고개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옛날 걸어서 올라갈 때는 추풍령 고개, 대관령 고개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넘기 힘든 게 보릿고개였고요. 호랑이 사자가 무섭다고 하는데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보릿고개에 넘기는 것이 더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우리 농토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반을 세금으로 거둬갔습니다. 일본군들은 일제시대 때 전쟁을 하면서 우리 한국을 식량 조달 창고로 생각한 거죠. 특별히 호남권에 벼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는 이 식량 창고로 생각해서 특별히 쌀 농사를 짓고 나면 모든 것을 일본에서 빼앗아갑니다. 쌀을 빼앗아가고 대신에 만주에서 가져온 좁쌀을 보급품으로 줬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에 하얀 밥에 녹한 좁쌀을 띄어서 먹은 거 기억나시죠? 좁쌀을 먹었을 때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긴긴 겨울밤을 굶주림에 퍼뜨리면서 고립만 자라면서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지낸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봄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풀뿌리케 먹은 거죠. 그렇죠. 솔잎 따서 먹고 소나무 껍질 여름에 송지에 뼈껴서 먹었던 기억 어릴 때 집사님 만나고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저희 어릴 때도 송지 뼈껴서 입에서 씹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소나무 껍질 벗고 먹었어요.
싸라기를 삼나물 들나무에다가 싸라기를 삼나물 들나무에서 그 올려서 그렇게 해서 죽을 써서 묵은 죽한 그릇 먹으면서 밥 먹었다라고 하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되었지만 남과 북이 곧 갈려지게 되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이 보릿고개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게 보릿고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생활했던 신앙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지내고 마침내 보리가 있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리를 추수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리까마가 생기며 그 보리까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보리까마가 주는 의미가 뭐냐? 보리까마는 자기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 보리까마가 자기 가정을 살리는 건 너무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보리까마를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면 일반 성도도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 당시에 목회자는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요. 성도가 내놓은 보리까마 때문에 목회자도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하고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이 보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보리를 드림으로 통해서 이 성도들도 감격하고 보리를 받으면서 이제 목회자도 가난이 해결되니까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바로 추수 감사절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온 성도와 목회자에게 더 나가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받았던 예배가 맥주 감사절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교회는 이제 그때 그 감격을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 인구가 5,16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농업을 종사하는 인구가 231만 명 정도가 됩니다. 퍼센트로 보면 4.5%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4명,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명 정도가 되는데 그 4명 가운데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가 안 되는데 그 보리 농사가 얼마 안 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소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빠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현실에서 맥주 감사절을 교회에서 지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주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배다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절에 맥주 감사를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근본적으로 되새길 게 뭐냐면 맥주 감사의 본래의 의미고 그들의 성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리 농사 안 짓습니다. 보리 까마를 교회 와서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의 삶을 많이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는가? 내 개인도 지켜주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켜주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는 걸 생각하면서 진짜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왔던 보리 까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하면 지금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마음을 회복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도대체 어떤 감사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활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 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물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의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를 중요시 여겼다는데요. 예수님이 감사를 중요시 여겼다는 걸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경계선 상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고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다음에 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쳐줬는데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한 성도는 몇 명이냐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아홉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고 나오지 않는 그 유대 사람 아홉 명의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서운한 이유는 뭐냐면 감사를 믿음만큼 중요한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사와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만큼 중요시했는데 예수는 실제로 감사를 믿음의 입증으로 보셨고 믿음을 감사의 결과로 생각했다 하는 걸 봅니다. 이어지는 사마리아 대화를 보시기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보면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감사를 표현한 것밖에 없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감사를 표현했는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저 속에 믿음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의 입증으로 보셨고 믿음을 감사의 결과로 생각하셨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행위 속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합니다. 거의 10분이 있다고 하는데 입에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다는 말. 이건 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에게 대화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입증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한 예를 더 들어보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간 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음식 대접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알듯이 팔을 하나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마 그 학자들도 의사들도 제일 위에서 부담이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손을 하나 대고 이제 예수님 음식 대접하는데 발은 저쪽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여기 있고 발은 저 끝에 가 있을 때 성경에 보면 한 여인 하나가 거기 돌아서 주님의 발 뒤에 섰다고 합니다. 그 예를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죄인을 얘기할 때 이리와 창녀를 대처하려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죄인이었다는 말은 창녀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녀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춘 다음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인이 왜 이런 행위를 했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창녀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건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 나름대로 감사를 표현한 게 눈물을 흘려서 주님의 발 닦아주고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걸 보는데 그런 것을 예수님이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어요. 여인은 믿음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죄 용서받는 걸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다.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입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입술과 몸으로 통해서 행함으로 통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또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주님이 말씀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믿음 생활하자 직분 얘기하지 말고요. 저 사람의 입술에 나온 것에 감사가 많이 나온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받으시고요. 저 사람의 입술에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저 사람 아직도 직분이 있으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입증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감사와 믿음의 불가분의 관계인 줄 알고 여러분들도 입술 속에 몸으로 통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생활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의 본문을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좀 우아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주의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라고 아쉽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잘 하려고 하면 앞부분의 말씀 11장 20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야 이해가 갑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 소개하는데요. 앞부분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신과 화 있을 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의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지금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에서 사역 되는데 가버나움의 동쪽에 있는 게 벳세다. 여러분 벳세다 근력에서 오병이어 기적가 유명한 거는 잘 알 겁니다. 벳세다. 가버나움 서쪽에 있는 게 고라신입니다. 이 벳세다와 고라신에게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도 전해주고 이적과 기적도 많이 행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요즘말로 하면 선교사로서 실패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이 벳세다와 고라신의 선교가 실패를 했는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선교에 실패할 정도니까 말이 안 되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올리냐면 불평하는 기도를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보십시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나이다 하고 했어. 내가 전도 실패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서 여기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인데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고작해야 어린아이 같은 세리와 지인 같은 평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실패했는데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의 감사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요. 파멸 가운데 감사라고. 파멸 가운데 감사. 승리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합니다. 아니, 믿음의 선진들 하박국 선지자 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파멸 가운데 감사했죠. 승리의 결핍에도 감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죠. 주님은 실패 가운데 파멸 가운데도 감사했고 승리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이었다. 감사한 주님이었다는 것. 또 주님의 감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5인 군중 장정만 5천명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불러서 축사하시고 옛날 분에게 보면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지난주에 생각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 무덤을 열고도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에 돌아가시고 성 목요일에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도 그때 감사했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발사 축복하시고 그 잔을 또 잔을 발사 감사 기도하시고라고 말하면서 내일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데도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함께 만나서 엠마오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감사가 삶의 중심에 있었고요. 기도의 중심에 감사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도 그 중심에 감사가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중심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의 현실이 감사를 망각하게 자꾸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회로 만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 나온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힘들어도 경제 12개월 되고요. 저 소득으로 해도 30위가 됩니다. 어느 나라보다 잘 삽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못 살다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우리 입술 속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해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연봉 8천만 원, 9천만 원 받는 현대 중급 단위 사람들도 감사한 말은 하지 않잖아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돈 더 달라고 짜증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 속에 같이 묻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본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입이 툭 튀어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선교회 캄보디아 우리 본사님 두 분 갔다 오셨다.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선교회 갔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선교지에 한 번만 갔다 오시라는 거죠. 그 환경 속에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좋은 에어컨 시설 밑에도 감사하면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이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행동을 지금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성도 여러분, 전방이 6개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후반기 6개월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배고픔을 넘어서 고리 추수를 하고 그 가마를 성전에 드리면서 이제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해결되고 목회자도 해결되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았을까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